가면 정말 이색적인 카페를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.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. 여기는 물고기도 보면서 맛있는 커피도 즐길 수 있는 아쿠아 카페입니다. 세 번째 이색 카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습니다.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가는 손님을 따라 들어선 곳은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한데요. 자세히 들여다보니 커다란 어항 속 종류별 다양한 매력의 물고기가 반겨줍니다. 물고기들이 정말 예쁘죠? 야, 뭐 색깔도 보여요. 저거도 아닌가? 저거 아닌가? 먹어도 그지? 이게. 물고기가 예쁘기도 귀여워요. 저희 쌍둥이뿐 아니라 저도 물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집에서는 아직 못 키우고 있어요. 이런 카페를 찾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.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. 수족관도 정말 많고요. 혹시 이 물고기 보신 적 있으세요? 처음이세요? 이건 실버 아라와나라고 하는 앤데요. 아마존 강에서 온 아이고요. 최대 1m 정도까지 성장을 해서 보통 큰 수조에 남자분들이 선호하시는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.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물고기도 있었는데요. 화려한 색깔의 멋스러운 꼬리가 매력적인 이 물고기 궁금하시죠? 볼케이노 오라타라고 하는 아이인데요. 지금 바디는 체형이 딱 잡힌 상태고요. 여기서 이제 지느러미만 레이스 치마 입은 것처럼 더 길어져요. 지금도 몸값이 몇십만 원대 하는 아이인데 지느러미 테일이 더 예뻐지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몸값이 오르는 비싼 아이예요. 안녕하세요. 1층에서 각양각색의 물고기를 구경한 뒤 또 다른 공간 2층으로 가보는데요. 이곳은 푸릇푸릇한 식물과 작은 연못으로 꾸며진 플랜테리어 공간입니다. 아이들은 신나게 체험하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. 식물이랑 같이 여기 있는 물고기를 보시면서 물멍도 즐기실 수 있는 곳이에요. 요새 너무너무 각박하니까 물멍, 불멍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식물한테서 요 물멍까지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. 자, 손 좀 줘보세요. 손. 물고기 밥이야. 조금씩만 주는 거야. 물고기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단 말이야. 많이 먹으라. 물고기를 눈으로도 담고 먹이를 주며 교감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됩니다.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. 요즘에 왜 불멍이라는 걸 많이들 하잖아요. 저는 불멍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물멍을 해보니까 여유롭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네요. 이곳에선 매력적인 물고기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분양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런 애들 보통 합사하는 소형종들인데 새끼를 자연번식도 조금 힘들고 작은 수조에서 번식 안 하고 딱 깨끗하게 키우시기 좋은 어종이에요. 눈으로만 보기 좋은 물고기가 아닌 나와 잘 맞는 어종을 꼼꼼하게 상담받은 뒤 분양받습니다. 뭐 생활 환경이나 성격, 먹이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. 저희가 물 잡아놓은 수조에 물을 뺐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셔서 물 넣으시고 다시 잡혀있는 물 넣으시고 얘를 풀어주시면 바로 키우실 수 있어요. 네, 물고기 키우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과력이에요. 여과와 한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근데 한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막 바닥재를 씻어내시고 물을 100% 갈아버리시면 사람도 힘들고 물고기도 힘들어서 살지를 못해요. 그래서 적당히 부지런하시게 물을 조금만 빼시고 조금만 다시 넣어주시는 주기적 환수만 반복해주시면 사람도 편하고 물고기도 편하게 물멍을 즐기실 수 있어요. 너무 컨셉이 특이하고 특별하고 그래서 데이트하기 너무 좋고요. 그리고 필요한 걸 같이 살 수 있어서 일석이조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샀으니까 정말 이쁘게 잘 키워볼게요. 잘 키우겠습니다. 잘 키울게요.